그분이 이제 두 달이 지났는데도 수술한 자리가 계속 진물이 나고 불편하시더라고요. 항문 초음파를 했더니 치료가 동반됐던 거죠. 안녕하십니까. 엉덩이 대장 이성근입니다. 치료 얘기하는데요. 치료 얘기하고 있는데, 아, 치료의 사연도 많죠. 네, 무궁무진합니다. 농양으로 진단을 받아서 농양 수술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치루더라. 네, 그런 경우 얘기를 좀 할까 해요. 32세 남자분이셨는데, 역시 남자죠. 치루는 남자가 많으시니까.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아파서 가셨는데 진찰을 해보고 초음파를 안 하셨죠. 진찰을 해보니까 고름이 잡혔다, 항문 농양이다. 그래서 국소만치만 하고 배농을 하셨대요. 째서 농을. 저도 그렇게 합니다. 농양이면 저도 그렇게 합니다. 마취하고 배농하고 끝. 근데 그분이 이제 두 달이 지났는데도 수술한 자리가 계속 진물이 나고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한 병원에서는 상처가 좀 늦게 아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고, 걱정돼서 이제 막 조사를 하시다가 제 영상을 보시고 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영상을 보고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셔가지고요, 오시자마자 저한테 항문 초음파 하고 싶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하셔야 되고요, 항문 초음파. 항문 초음파를 했더니 치료가 동반됐던 거죠. 치료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처가 안 나는 이유가 치료 때문에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저한테 곤란한 질문을 하셨어요. 치료가 그러면 그때부터 있었던 거냐, 항문 농양 두 달 전에 수술할 때 그때부터 치료가 있었던 거냐, 아니면 인터넷에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농양이 치료가 된다고, 많이 된다고 얘기하던데, 절반 정도, 50% 정도가 농양이 치료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때는 없었는데 농양이 치료가 진행이 된 거냐, 어느 경우냐 라고 질문을 하셔가지고 되게 당혹스럽습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왜냐면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초음파를 안 하셔가지고 알 수는 없죠. 저는 농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항상 초음파를 하거든요. 항문 초음파를 해서 진짜로 치료가 동반됐는지 확인하고, 치료가 있으면 치료까지 수술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항문 초음파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농양이 있을 때는 항상 초음파를 해서 치료가 동반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굉장히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앞에서 얘기 드렸지만 다른 병원에서 치핵만 진단을 받고 오셨는데 초음파를 해보니까 치료가 같이 동반됐던 경우도 그렇고, 농양으로 수술해서 안 나와서 오셨는데 확인해보니까 치료가 같이 동반됐었던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말씀드리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문 초음파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항상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항문 초음파가 아까 급여가 된다고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안 아프거든요. 되게 아프다고 오해하시는 분도 많으시잖아요. 항문 진찰을 하면 아프다 고 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그거 오해입니다. 지난번에 그 미디어도 그랬잖아요. 우리 피디님이 이제 기획으로 미디어에 나오는 항문 질환, 대장 질환 얘기도 할 때도 몇 분의 연예인이 항상 검사를 했는데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그러시니까 항상 항문 검사가 아프다고 오해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초음파는 안 아프거든요. 초음파가 크게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게 세 개가 있는데, 장편외과에서 사용하는 건 되게 얇아요. 되게 두께가 가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아파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아플 거라고 걱정했는데 오, 생각보다 안 아픈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진짜 많거든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장편외과에서 검사를 하면 안 아픕니다. 100명 중에 한두 분은 아프시지만, 그래서 아플 거라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항문 초음파 검사는 필요하니까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농양 얘기, 그러니까 농양이 안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치루더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농양이 다 나와도요, 농양 수술하고 나서 다 호전이 돼도 초음파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진짜 치루가 동반됐는지. 그리고 농양이나 치루는 그 부위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항문샘이 있는 한 8군데에서 12군데에서는 생길 수 있거든요, 다른 데에서도. 그래서 초음파를 통해서 다른 데는 괜찮은지를 다 낫고 나서도 꼭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상처가 안 낫는다 그러면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물론 장편외과에서 수술하신 분들 중에서도 잘 안 낫는 분이 계시죠. 제가 재발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상처 치유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안 계신 건 아니니까. 그런데 항상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뭐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건지, 치료가 동반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네. 의사, 외과의사긴 하지만 저도 외과의사가 가지는 숙명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재발, 합병증 이런 문제를 갖고 살잖아요. 최대한 합병증이 없고 재발이 안 되게끔 최선을 다하는데 정말 제로는 신의 영역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재발은 되고 어쩔 수 없이 상처가 안 아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빨리 진단을 하고 그의 원인을 찾아서 원인에 맞는 치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문 농장이 안 나으시면, 상처 부위가 안 나으시면, 치료 수술하고 안 나으시면 이유를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 낫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항문농장 치료! 네, 자신있게 진료하는 장편외과 이성근입니다. 고맙습니다.